매출. 이거 맨 입으로 말씀드려야 돼요. 돈 줬잖아. 야, 우리 동네 성북구에 동작구에 와보시동이 동작 FM이 있는 것과 없는 것.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필요하다. 있어야 된다. 라고 이야기해요. 안 하나요? 저 못 느끼겠는데. 그래요? 내가 느꼈으면 여기 안 왔지. 너무 딥한 얘기를 한 것 같아. 좀 내 컨셉이 아닌데. 아 그러게. 너무 딥한 얘기했어. 우리. 원래는 좀 이렇게 했다가 뒤로. 그치. 이렇게 이거 이건데. 우리 컨셉인데. 저 매출 얼마냐, 몇 퍼센트냐.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고. 사실 되게 재미로 했었어요. 재미요. 네. 네. 이제 그때 이제 막 서울에서 이제 뭐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,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던 때여서 좀 생소함이 있었죠. 그때 당시 이제 좀 동작구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관심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. 일단은 그때 당시 옆에 있던 관악 FM이 굉장히 좀 좋은 사례였어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, 궁금하다. 어떻게 저렇게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지?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. 근데 그런 걸 교육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네? 그래서 그렇다면 뭐 우리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주민들 더 모집해가지고 해보자. 그냥 이런 마음이었죠. 사실 2013년, 14년, 15년, 16년 어쨌든 이것도 지금 한 3년 반, 4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사실은 계속 동작구 안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장을 깔고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등록되지 않은 이제 그런 임의단체라고 하죠.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많더라고요. 좀 문신의 폭이 넓지 않은. 사람들에게 조금씩 또 알려지면서 이제 동작의 표현을 쉽게 설명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하다못해 공무원이든 어디 다양한 사람들한테. 근데 이제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비영리민간 단체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. 딱 그 이름 자체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도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어쨌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물론 그런 이런 소셜미션을 수행하면서 어쨌든 영리활동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이게 기본 생리인데 그런 걸 할 자신이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높지 않게 봤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이쪽이 현재 동작 FM의 체질에는 맞겠다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설립하는 과정을 봤을 때에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동작 FM의 수준이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모든 내용, 어떤 구성, 역사, 연역 활동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오히려 그걸 상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빠르게 등록을 했죠.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을미디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요건이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 걸 좀 권장드리거든요. 일단 서울시나 혹은 다른 부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. 왜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제 법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.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에서 이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미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가 되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알아보시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활동들인데 이걸 이제 그렇게 공적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
후원, 교육, 또 뭐 대여 네. 이런 게 있고요. 대여에는 이제 공간, 네. 장비 네.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네.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제작 네. 이게 이제 꽤 큰 파일을 차지하죠. 네. 네. 그래서 이제 특히나 지역에 있는 뭐 마을 단체 혹은 주민 자치회 혹은 뭐 행정 혹은 학교 뭐 기관 등과 협업해서 이제 그런 영상 제작 등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영상 제작에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고 혹은 이제 아예 기획해 가지고 들어가서 찍고 편집해서 딱 드리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다행히 이제 조금씩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작년 2021년 보면 한 글쎄요 한 뭐 약 1억 5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. 1억 작년 1억 5천 매출처는 사실 행정도 되게 많고요. 네. 행정 이제 뭐 동작구청 네. 아니면 이제 뭐 주민센터 네. 혹은 또 다른 구 다른 뭐 시도 이런 데서도 이제 사실 많이 좀 연락이 오고 의뢰가 오는 경우들도 있죠. 행정이 한 3분의 2 된다고 봐야죠. 3분의 2.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뭐 와보시종처럼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건발건으로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에서는 사실 이제 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일종의 좀 이런 경제 공동체로서 오래 가기에 되게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일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다 그렇게 나누는데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 뭐 회사원 급여 받는 것처럼 나와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. 그렇죠. 그게 1년 12달 잘 나오면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제 일이 들어올 때는 막 그런 게 이제 왕성하고 맨날 만나서 같이 뭐 하는데 일 안 들어올 때는 이제 사실 뭐 만날 일도 없고 뭐 뜸해지고 뭐 나누는 것도 되게 잘하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같이 앞날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죠. 정말 처음에는 뭐 정말 한 달에 100만원,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죠. 네,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았지만. 이제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했고,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같이 뭔가 목표라는 걸 세울 수가 있고,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, 저도 막 동분서주하고, 같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, 저도 야근하고, 같이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,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. 네. 물론 이제 그게, 오래 가면 안 되고 어쨌든 최소화 시켜야 되고 이제 빨리 좀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 이런 걸 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. 적당했다고 보는 거죠. 근데 그게 막 물질적인 리워드는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이제 활동 그리고 어떤 활동의 성과 이런 거죠. 그리고 저희는 SNS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해요. SNS. 아주 열심히 해요. 매일 해요. 아니 매시간에 매시간. 매시간 인스타와 페북을 잡고 있어요. 네. 사실 뭐 네이버까지도 했다가 그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역량적으로 붙여서 못하고 있지만 뭐 인스타랑 페북은 연동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홍보와 아카이빙의 역할도 있지만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동작의 팬 후원회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팔로워나 친구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. 오늘 오전에만 해도 하더라도 월요일 오전에 이제 동작구 시니어 분들 그 어르신 네 분이 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셨거든요.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. 바로 지금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오전 동작의 팬 스튜디오에는 시니어 DJ들이 열띤 뭐 뜨거운 이런 방송을 만들고 있다. 이런 걸 계속 보여줘야죠. 저도 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일단 그 중에서 이제 마을 미디어의 지속 가능성, 그러니까 어떤 뭐 수익 창출, 비즈니스 활동, 뭐 이걸 통해서 자리, 이걸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는데, 저는 그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.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시도해봐도 그게 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정말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 앞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커피숍이 있어요. 영리 가게죠. 그렇죠.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커피만 팔아요.
그런데도 문을 닫아요. 그렇죠. 네, 인건비가 높아지는 이유도 있고 뭐 불황의 이유도 있을 거고 뭐 경쟁에 치여서 일 수도 있을 거고. 근데 이 비영리 활동을 함께하는 마을미디어가 자립한다. 말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돼. 예. 그리고 계속 이런 뭐 공공성, 공익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, 인정 이런 것들은 막 되게 높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과 잣대는 높아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실은 지원 이런 건 더 낮아지니까 이건 되게 불합리하죠.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마을미디어의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다들 직접적으로 마을미디어에 막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뭐 도움을 줄 순 없지만 하지만 우리 동네 성북구에 동작구에 와보시동이 동작FM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. 안 하나요? 저 못 느끼게 그래요? 내가 느꼈으면 여기 안 왔지. 아무튼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행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에 있는 그런 뭐 다양한 이런 주민 조직, 시민 단체, 뭐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곳에서 느끼는 동작 FM의 어떤 뭐 효용성 좀 이런 건 있다고 봐요. 근데 이제 그게 수익과 연결이 안 되는 게 이제 뭐 문제라 문제인데 저는 당연히 그건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거죠. 고민이 항상 있죠. 네. 근데 이게 동작 FM의 그 급여가 적어서 고민을 하진 않아요. 고민하지 않고. 네, 뭐 워낙에 소비 생활과는 이제 거리가 멀고 진짜 돈을 잘 안 쓰거든요. 뭐 소주값 빼고는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이제 그거는 같이 사는 파트너분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좀 서로의 그런 뭐 성향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있어 다행인 거고 사실은 이제 뭐 서울에서 살면서 동작 FM에서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것 중에 사실은 그런 물적 자본 외에 이런 또 사회적 자본, 인적 자본 이런 것까지 사실 따지면은 뭐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. 예, 뭐 이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고 뭐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, 그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어쨌든 저의 뭐 낮은 스트레스, 뭐 저의 뭐 이런 뭐 자신감, 저의 뭐 어떤 다양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은 사실은 거기서 오는 거죠. 동작에서 활동하면서 동작 FM은 일단은 뭐 저의 삼터, 저의 생계 수단, 뭐 저의 어떤 가치 실현의 장, 그리고 뭐 저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과 뭐 이런 변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또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이런 재밌는 장소이기도 하고요. 네.